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봐서 무슨 얘기인지가 잘 안 들어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큐티 본문이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큐티 하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다 읽어볼 거예요. 예, 오늘 믿음의 승리라는 주제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할 텐데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바빠요. 예, 랑삼 천천히 하세요. 김영 목사님이 뛰고 있는데 예, 박수로 맞겠습니다. 착한 사람들만 보인다는 에어볼로 우리는 농구를 하고 있어. 그치 제이야? 그럼 그럼 너 나의 최고의 친구 희영아 나를 넣어서 골을 넣어봐. 내가 다 막아놓을 거야. 청춘 드라마 대사 같은데? 자 어떻게 골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하지?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고 말걸? 어떻게 하지? 너무 커서 넣을 수가 없잖아. 디펜스 디펜스! 안돼 안돼. 그래서 정면 승부다. 아이고! 3점슛이었어. 정면 승부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걸? 좋은 승부였다. 좋았어. 그래, 희영아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무슨 시간이지? 다음 시간 수학 시간이잖아. 수학이라고? 수학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안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하나님 수학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어 없는 세상에서도 이게 아니라 그거는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래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게 계속 피하다만 보면 나중에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하면서 후회가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을 보고 정면 승부하는 거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더하기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팡팡 주실 거라고. 하긴 수학 없는 세상에서 살기 좀 그렇지. 희영아 너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오늘 우리 과제 있잖아.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적어오는 거 아니었어? 또 수학이 넘어가니 과제가 생기다니.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하나님 과제 없는 세상에서 제이야 배웠잖아. 안되겠어. 알겠어. 미안해. 다시 눈 동그랗게 뜨고 앞을 보고 정면 승부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과제를 잘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야 적용과 결단이 빠른데. 바로 하나님은 피하시는 분이 아니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아멘. 오. 내 힘과 지식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다니 나 모든 것들 이제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승부하는 제이가 될게. 오 대단한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한 판 더 할까? 좋아. 우리 한 번 더 게임을 향하여 출발. 승부를 출발. 향해 승부를 출발. 향하여 출발. 예. 스트리트 파이터. 네. 슬램덩크의 강백호와 두 사람의 멋진 이야기였는데요. 예, 김영 목사님이 3점슛이라고 했는데 3점슛이 아니고 1대1 페이크를 통한 더블 클러치와 레이업. 예, 그런 거죠. 정면 승부를 싫어하던 제희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김재희 목사님은 수학을 잘했다고 합니다. 내용과는 달리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오게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보고를 받으면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전투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복, 떨어짐, 밟는 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그리고 제어, 또 해칠 자, 마지막엔 이름이 나오는데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전투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거기에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마치 전투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얻는 게 어떤 승리를 얻는 것일까요? 오늘 그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의 번개 같은 추락. 난데없는 말이죠. 멋진 표현이긴 한데 제 표현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하, 뭔가 예수님이 이제 종교를 조직해서 종교를 하나 창립하려고 하시는구나. 아니죠. 우리가 누누이 확인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창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조직과 기관과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모금 활동을 시켰을까요? 제자들이 모금해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모금 활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우리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독일에 왔다는 건 뭘 말하죠? 독일 여권 비자, 아니 독일 여권 없죠. 한국 여권이죠. 독일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으면서부터 독일 세법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독일 교통규칙, 독일에서 정한 룰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가게가 닫는 시간, 여는 시간,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살 때도,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에도. 그게 독일에 산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 규정, 그리고 경계선, 질서, 모든 것에 맞게 산다는 의미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룰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 하나님의 룰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포도를 키우잖아요. 소나 양을 사육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게 하는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고기도 잡고 농사도 하고 포도원도 일구고 소나 양과 개도 키우고 그리고 이것들을 유통하는 장사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일들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거 쉽네, 쉽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소나 양을 잘 키우고 농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장사도 정직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페어플레이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면 그러면 기도는 왜 하고요? 말씀은 왜 필요해요?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특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욕심과 욕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망이 가로막히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고요. 그리고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폭력이 파괴와 살인이 생기고 전쟁이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끝없는 전쟁이, 끝없는 전쟁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이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그러면서 그게 몸과 마음의 병이 되고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격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 뭐 그럴까 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날 부부끼리 얘기를 하다가 무슨 상처가 하나 건드려지면서 화가 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아내는 분노했는데 남편의 말 한마디에 남편은 점심 먹기 전에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말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며칠 동안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져서 1년, 10년을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나요? 실체가 있죠. 실제로 내 안에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사회생활에서 직장 속에서 마음속에 깊게 상처가 좌절의 경험이 있는데 실체가 없나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예. 매스컴에서 뭔가가 문제를 하나가 터뜨려진 사람은요. 그걸로 캐리어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 신락원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는 거야. 예.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 인격적인 배후가 있다고 말해요. 예. 그게 그 죄를 오가나이즈 하는 우리 안에서 실패하게 하는 농사를 짓는데 잘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게 욕망이 되고 경쟁이 되고 파괴와 살인과 전쟁이 되게 만드는 그 원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사탄은 그 죄의 배후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농사를 지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축을 키워도 수익이 안 나고 애써 포도원을 가꾸었더니 원수들이 와서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재물을 바쳤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내 안에서 게으름이 발생했고 내 안에서 욕망이 발생했고 내 안에서 뭔가 좌절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거기에 사로잡히면서 문제가 망쳐버렸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과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이 뭐 했느냐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탄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그렇게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싸움에서 밀리면 전쟁에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퇴각 그러면서 막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 안 가요. 도망가면서 활 쏘고 도망가고요. 예. 두고 보자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욕하고 원망하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쫓아가는 사람은 두고 보자는 뭐 무섭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좌절하면서도 예. 끊임없이 뭔가가 도피하고 원망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무슨 대답을 주느냐면은 예 원망하면서 도피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정교라고 자기가 자초한 어려움인데 그런데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서서 싸우지 않고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로 때우는 거예요. 제물로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려는 거예요. 기우제가 그런 거죠, 여러분. 기우제가. 비가 오랫동안 안 오는데 제사 몇 번 드려가지고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뭄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경계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있다가 비 안 오면 제사 한 번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기우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얘기는 있지만 성경에 기우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성전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책임 넘기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네?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무조건 알아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 도와달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와서 대신 숙제를 해달라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잘 풀 수 있도록 옆에서 있어달라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풀다가 막혔으니까 그거만 넘어가게 해달라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이 문제를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머리에다가 넣어달라는 말인지 네. 도와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관리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컨디션, 너희들의 그 휴먼 컨디션, 삶의 조건을 가지고 나의 이름으로 맞서고 관리하고 거기서 열매를 내라. 예. 그래서 노동의 기쁨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장애와 거기에 어긋나는 조건들에 맞서 가도록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달려와서 나 못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시켜요?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키셨느냐? 아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축복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대로 in all these things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죠? 도망만 당기는데 어떻게 이겨? 나 이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겼다고 말해요?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이겨? 네. 싸워야 이기지. 아프니까 의사한테 가서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줘. 그래 놓고 이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무좀도 못 이겨. 그렇죠? 네. 무좀 이기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엄청난 전투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 의사들이 그래요. 예. 이 뭐죠? 마우스 카첸 슈필이라고. 카첸 마우스 슈필, 마우스 카첸 슈필. 쥐와 고양이. 예. 도망 다니고 쫓고 쫓기고 금방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요. 가다 보니 다시 그 자리. 왜냐면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예.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지금 농사 잘 짓고 장사 잘하고 포도원 잘 일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거기서 찾아서 떼어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너희들은 도피했는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하, 그 배후에 죄가 있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죄에게 핑계대고 도피하고 그리고 허상으로 만들고 죄와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그 죄를 내가 더 이상 주인 삼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바로 왜냐하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걸랑요? 그리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뭔가 귀신이 막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부정의 영이 그들을 도피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던 그 배후 세력들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맞장구를 치십니다. 그래, 나도 봤어. 모르려? 너희들이 그렇게 가서 집집마다 얘기할 적에 내가 딱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듯이 막 추락하는 걸 내가 봤어. 와, 예수님 오늘 드립 쩌시네. 예, 예수님이 좀 오늘 오버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맞죠? 예, 하늘에서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도피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서니까 사단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귀신들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 그래서 사단이 번개같이 추락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 어떻게 귀신이 도망갔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립을 좀 진지하게 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나가면 너희를 해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과 전갈이 뭘까요, 여러분? 예, 독뱀, 독이 있는 스콜피언. 그게 어디 나오냐면 광야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독이 있는 동물, 해충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뱀과 전갈은 어디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도 없이 힘들게 했던 광야. 왜냐하면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물이 안 나오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거기에다가 또 그 광야에서 그런 유랑하는 나그네들을 잡아가지고 살육하고 물건만 뺏는, 또 여자들만 뺏어가는 아주 악한 무리가 있어요. 그게 아말렉 족속이었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 데려왔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요,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똑바로 가라고 주신 거예요. 눈을 주신 것은 똑바로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보지 않는 거야. 비껴서 보는 거야. 그리고 뒤돌아서는 거야.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소화기 찾아 불을 끄고 대피하고 대피시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구석에 들어가서 머리만 책상 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 두려우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길이 멀고 막막하니까 광야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쁨조를 원해요. 여러분, 뭐가 우상이냐면요, 죽어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죠? 죽어있는 게. 살아있는 인격은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어있으면요, 뭐든지 다 우상이에요. 성경도 우상, 예배도 우상, 성전도 우상,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요, 우상은 없어요. 살아있는 게 어떻게 우상이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이겨낼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면 똑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 볼 마음은 없는데 똑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해요. 그럼 그 기도는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 저 세상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저한테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길 거예요. 이길 거. 아니, 이길 거라니까. 그러니까 힘을 주시라고요. 힘을 주시라고. 네. 저 똑바로 볼 거예요. 저 이렇게 피하지 않을 거예요. 똑바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똑바로 보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된다고. 뭐가 해결돼요?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던 귀신이 떠나버려요. 얘한테는 이제 할 일이 없네. 주님 똑바로 보니까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던 귀신이 내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뱀과 전갈이에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발로 확 밟어. 그러고 나니까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광야에서 이 광야 어떻게 눈 자고 눈 뜨고 나면 약속의 땅에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광야를 네 발로 밟고 지나서 그 안에 축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밟고 오늘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 다음 물 주실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물이 모자라가지고 형편없이 하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강인해지더라는 거예요. 주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용사 같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군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칼 들고 한 번도 안 싸워봤어. 근데 아말렉은 아주 조직적인 군대 조직이에요. 그래서 약탈하고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친구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자비가 없어요. 잡으면 다 몰살시킬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일 거라고요. 여자들도 놀이개로 삼고 그 다음에는 죽일 거예요. 애들도 다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만 충리잖아요. 자비가 없습니다. 걔들이 와서 아예 죽이려고 덤비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물러가요? 안 물러간다고. 네? 내가 그냥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냥 저들이 죽어있게 해달라고? 아니죠.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을 타고 가면서 싸웁니다.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싸워요. 여호수아는 왜? 싸워야 되니까. 우리 아들 딸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싸워요.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눈 감고 그냥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칼 잘 들게 해주세요. 그렇죠? 기도도 여러 가지라니까 여러분, 칼 잘 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싸우듯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기도하듯이 싸워요. 그래서 아말렉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어요. 물리쳤어요. 예. 왜냐하면 헤쳐나가야 되니까. 헤쳐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등을 보이는 건가요? 숨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한 번도 등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저는 등을 보이고 숨는 인생, 소심한 인생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등을 보이는 게 싫어요. 죽더라도 서서 죽을 거야. 등 보이고 비겁하게 뒤돌아서서 죽지 않을 거야.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방문 열 때요, 와서 이제 방문 열고 있으면 와서 인사를 해서 제가 등 뒤에다 인사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는 등을 보이는 게 싫어요. 예. 앞에 섰을 때 아는 체 해주세요. 누구 남의 등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도피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밟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폭력적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겨야 될 것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원수의 능력이 뭔데요? 도피하게 하는 거죠. 은퇴하는 거죠. 우회로의 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야, 너 이거 꼭 겪을 필요 없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왜 배고픔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러면 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왜 그렇게 외로워야 돼? 힘을 가져, 힘을 가져. 예, 성전 위에서 멋지게 뛰어내려서 기적만 보여줘. 그러면 세상이 너에게 다 뿅 갈 거야. 그리고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의 군주야. 그 욕망에게 절해,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뒤에서 모든 걸 다 오가나이즈 할 거야. 너는 그냥 그러고만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거든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40일 동안 굶을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고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가낼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말고 너는 사라져. 그랬더니 마귀가 깨갱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병이 걸리냐고요? 병과 싸워 이길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을 밟아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책임이 많이 주어지느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 끝까지 다 해낼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체력과 책임감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요? 의사가 질병 앞에서 물러서요? 나한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죠. 그건 비겁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두고 물러서요? 그거는 비겁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을 가지고 물러서요?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은 죄와 욕망과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어딘가 숨어 지내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말까 망설여서 원고에다가 괄호를 쳐놓은 건데요. 제 아내하고 길을 가다가 강도가 만약에 제 아내를 붙잡아가지고 칼을 먹이다 대고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좀 약간 제가 과장된 예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부는 여기까지군요. 제 아내를 먼저 부르시는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고난의 잔을 마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 두 번째,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예. 제 아내를 지금 당장 하늘의 영을 동원시켜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세 번째, 만년필을 꺼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아내를 구출할 건데요, 제가 단 한 방에 저놈의 목에 이거 꽂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단 한 방에 가서 꽂는 거 어떻게 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잔을 놓고 기도하고 피땀 흘리게 씨름하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십자가의 형틀, 주님 제가 이거 다 지고 갈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걸 다 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시면 한 번도 우회로를 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대적자들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군중들을 잠깐 피하기는 했지만 그건 회피가 아니었어요.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려주셨지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을 빼오기 위해서 따로 기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을 빼내와서 특별 면회해가지고 몸보신 시키고 따로 행복을 보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남김없이 똑바로 행하는 것이 내게 몸보신이요 내게 비타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유능한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하나도 회피하지 않아요. 봄철에 여름에 가을에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회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깨알같이 맞서서 해결하고 솔루션을 내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가 가는 곳에는 예, 병든 가지도 다시 살아나고 또 내년 봄이 되면 푸른 싹이 올라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회피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그렇게 맞서니까 병충해도 그리고 어떤 원수도 거기에서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름이 붙어요? 명가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교회는 복음의 명가예요. 어떤 분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내가 참 너무 멋있는 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의 명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유능한 포도원지기, 유능한 미쟁이에요. 그 사람에게 망치하고 그 다음에 뭐 시멘트하고 뭐하고 좀 갖다 주면요 이것저것 다 고쳐요, 여러분. 예, 떠있는 문도 고치고 바닥에 잘못된 것도 고치고 그리고 보일러 관이 잘못된 것도 고치고 그 사람 손이 닿는 곳마다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 다 놔두고 하나님 이사 가서 이런 짓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쟁이의 기도. 오늘 열 가지 내가 다 고칠 수 있도록 나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도원칙이었습니다. 혼인잔치의 도우미, 성실하게 계산하는 회개, 맡겨진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사관리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이 광야를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 하늘이 뭐냐면요, 전광판이에요. 전광판에 무슨 이름이 기록되느냐? 승리한 사람들. 진 사람들은요, 꽃표쳐요. 대진표에, 그죠? 진 사람들은 꽃표치고, 이긴 사람은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이름을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기록할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할아버지가 빈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구휼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청백리로 부패와 맞서 싸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청천, 예, 기록되는 거예요. 경주 최부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는 곳마다 명예롭게 했던 사람 이름을 기록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맞다. 너희가 다 승리자가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살면서 왜 예수 믿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지난주일 예배 드렸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여러분, 도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싸워서 주님 앞에 승리자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제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승리, 과제를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기도하는 것은 패배. 나에게 힘든 사람을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패배. 예. 그래서 뒤에다가 찌르는 것은 완전한 패배. 그러나 나를 오픈하고 나의 연약함도 오픈하고 힘든 사람이지만 편견 없이 똑바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하는 것은 승리.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 도피가 아니라 선한 맞대결, 종교적 골방의 환상이 아니라 대낮 같은 현실, 박물관의 추상작품들이 아니라 주방과 업무용 컴퓨터 안에 담겨져 있는 이메일과 사실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고 새롭게 하고 살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말렉과 싸우진 않지만, 인질범과 전투를 벌이진 않지만 사실은 그 영적 싸움이에요. 밀리지 않게, 회피하지 않게, 똑바로 걷고 똑바로 보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랑과 온유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힘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길, 어쩌다가 내가 이 길에 들어섰을까가 아니라 주님 끝까지 가고 싶어요. 승리의 이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와